안녕하세요. 차 가시면 되세요. 지금이요? 안녕하세요. 멘티 정성우 씨? 네. 예, 음표수 강력 1팀장 박종훈의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멘토스 프로그램에 신청한 이유가 뭔지 좀 약간 궁금한 곳이 있어가지고. 꿈이 경찰관이어가지고요. 궁금한 것들도 많고 또 경찰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동기부여나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내가 우리 경찰서 형사과하고 체력단련실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끔 가다가 스트레스 받고 가면 잠깐 내가 가서 앉아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내가 잠깐 소개를 해줄게.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가 근무하는데 강력팀인데 이쪽에 보면 1팀, 2팀, 3팀, 4팀. 형사 당직팀인데 보통인데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 싸우고 들어오는 사람들 조사하는 거. 또 저쪽에도 이제 진술 녹화실에 가서 이제 조사하고. 지금 가는 곳은 체력단련실인데 뭐 우리 경찰은 체력을 가장 우선시하니까. 그렇죠. 운동하는 분들이 계시네. 여기서 이제 달리기 뛰면 북한산도 보이고. 웨이트 좀 하는가? 못해요 그런 거 다. 여기서 이제 뭐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생각할 게 있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저 먼 데도 쳐다보고 뭐 나무도 있으니까. 그 얼마 전까지면 여기 벚꽃이 막 한참 하얗게 폈었거든. 그 그냥 지파에 계신 분들도 물론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고 힘들지만 뭐 막 별의별 걸 다 겪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 한 가지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고를 막 접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형사 같은 경우는 한 사건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죄명이 여러 가지가 달라붙어 있거든. 옛날처럼 뭐 강력 사건이면 강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애들이 지능화돼가지고 그런 게 많지. 멘토님,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걸 적어왔는데 경찰 공무원이 되려면은 그 면접도 보잖아요. 면접이나 합격을 위한 팁,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팁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뭐 사실.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 부분 플러스해서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저기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은 면접에 크게 상관은 없지 사실. 준비를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말씀이시.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뭐. 다른 거 없어. 제가 만약에 합격을 하고 신임 경찰관이 되면 선배님들이 원하는 그 신입 경찰관들에 대한 모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떤 건지. 전문성을 갖춘 경찰. 신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도 굉장히 높잖아.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그러니까 컴퓨터면 컴퓨터, 다른 파트 해가지고 자격증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무조건 필요하더라고. 공부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 특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찰은 뭐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어떤 환자가 와도 형사들은 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제일 궁금한 건데요. 경찰 합격하고 나서 그 형사팀이나 지능팀에 가려면 따로 지원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일단 수사경과라고 시험이 있어. 그래서 그 수사경과를 일단 따야 되고 보통 수사경과를 따고 지원을 하게 돼서 들어가고 면접은 볼 수 있지. 지원했을 때 근데 뽑아야 할 사람이 만약에 여러 명 된다면 면접은 볼 수 있지. 제가 미션을 성공해서 코인을 받았거든요. 코인으로 멘토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멘토님이 맡으신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뭔지. 18년 전 강간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 팀에서 그걸 맡아서 사건 수사를 하다가 범인을 잡았어. 그때도 한 8천 명 이상의 그 용의자를 갖다가 추려가지고 한 명 갖다가 선정해서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피의자는 그냥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잡았긴 잡았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는 무기징역을 받은 건 있었거든. 그 건이 최근에는 가장 기억에 남지. 형사님들 한 드라마들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모습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드라마에서는 그 형사들이 약간 멋있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건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에 드라마하고는 차이가 좀 많은데 근데 드라마보다 더 이렇게 괜찮은 것이 뭐냐면 사건을 해결하고 난 후에
피의자를 갖다가 검찰로 송치하고 난 후, 그때 뒷풀이하는 것이 있거든 우리끼리. 그동안 그 사건 하면서 힘들었던 얘기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그 드라마에서는 그냥 그닥 많이 비춰지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상 키포인트거든. 그렇게 뒷풀이를 한번 해줘야 또 다른 사건을 맡으면 또 그게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시작할 수 있거든. 그런 부분은 약간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 중앙경찰학교에서의 생활이 좀 궁금해. 나는 그 일반 경찰로 안 들어왔고 그 백일경비단이라고 알아? 네 알죠. 그 나 백일경비단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 알겠지만 그러면 백일경비단 자체는 그 중앙경찰학교에서도 일반직하고는 훈련이 틀려. 거의 군대 그 훈련소처럼 이렇게 하거든.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이렇게 간을 본다고 하나?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이제 찔러보는 거지. 막 화가 날 정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 총을 차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찾을 때랑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가장 뭐 보람 있는 것은 나쁜 놈 잡기 위해서 수사하고 잡아다가 조사해서 구속시킨 다음에 송치한 것이 가장 보람 차는 거고. 또 사건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집안에는 약간 소홀하게 되거든. 집사람이 그러면 이해를 해주면 괜찮은데 이해를 못할 때 가슴이 아프지. 이게 그 유일한 박사님의 영혼 카드인데 걔 중에서 하나만 뽑아봐봐. 우리 형사 자체도 이게 팀워크거든, 팀워크. 나 혼자 잘났다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귀, 눈, 코, 입 이런 것이 다 같이 있어야 인간이 될 수 있듯이 우리 형사들도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 앞으로 경찰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훌륭한 형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내가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됐는데 본인이 궁금한 질문에 내가 충분히 답변을 했는지 의문이 들긴 들어. 아무튼간에 뭐 경찰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도 이렇게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까 만약에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 네. 열심히 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경찰서를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멘토님이랑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신 스태프분들께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해서 꼭 좋은 경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티인 정성우의 멘토 역할을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취업이 아닌 경찰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